마이킹? 지금 야한 거라서. 야, 이 바탕화면 이상한 걸 해놔 가지고 카메라 금방 바로 달려오는가 봐. 니는 왜 달려오는 거야? 야, 이거 뭐 야하노? 근데 이거 여잔데 남자 같은데? 이게 야해요? 얘도 이렇게 하고 코스프레 네? 잘못했는데 잠깐만. 네. 램이 삼성 램은 아니었네. 네.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지금? 네, 아니요. 램을 몇 으로 올렸냐? 76. 3600으로 올리려고. 일단 맞자 그럼. 오버컬러 하지 말았겠잖아. 다수행근은 좋다. 다수행근 좋은데 무슨 게임 하는데 이거 갖고. 5800에 16 두 개 들어가 있는 거냐? 네. 그래픽카드 뭐고? 3070. 3070, 3070. 야, 3070을 3070이라고 부르는 애가 오버컬러 있어. 또 뭐 했노? CPU 뭐, 했나? CPU 보자. 좀 이따가 보자. 네. 아저씨 가게 원칙은 그렇다. 네. 정상화가 안 되면 안 고쳐줬는데 패면 안 되잖아. 네. 근데 됐는데 패는 건 인정이잖아. 근데 이미 한 싫어? 아니요. 이 오버클락은 원래 에이스 상에 안 들어가는 거 알지? 네네. 그냥 가져갈래? 아니요. 뭐 한다고 하는 거다. 상태부터 한번 보자. 너 이거 좀 갖고 있어. 잠깐만. 내가 오버클락 영상을 내가 올리기 싫었다고. 네 혹시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거 MSI 그거 5600으로 올린 거 보고 한 건 아니지? 아, 그런 건 안 본. 일단 갖고 있어봐. 3600으로 했다고? 3600이면 사실 그렇게 과학인 것 같지도 않은데. 19살이야? 네. 오버클락을 이미 한번 해버렸으니까. 지금 부팅하면 더 무리가 갈 거 아니야. 화면 아예 안 뜨지 지금. 화면만 뜨고 컴퓨터 전원만 들어와. 전원만 들어오고. 전원만 들어오고. 그 상태에서는 곤란하지. 이 바이오스 초기화는 시켰나? 아니 그거 하려고 했는데. 이 바이오스 초기화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. 아니 공... 너무... 공랭 쿨러 큰 거하고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뭔 상관 있노? 아니 이거 배터리 빼려고 그랬는데. 한번 보자. 나사 금방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도 너? 나사 어디로 들어갔는지 안 봤냐? 아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.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지. 언제 오버클락 했어? 한 지는 꽤 됐어요. 어? 해서 계속 쓴 거야? 아니요. 제가 일부러 게임을 끊으려고 일부러 저를 약간 그렇게 만든 거여서. 무슨 말이고? 아 그러니까 제 게임을 진짜 좀 심각하게 많이 써가지고 제가 지금 좀 중요한 시기인데 잠깐 게임을 끊으려고 안 되는 거 알면서 한 거예요. 이 뭐 말이고 뭐고 이게 진짜 안 돼. 그냥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컴퓨터 고장 냈다 이 말이야? 그걸 아저씨 보지 믿으라는 거야? 근데 누나가 내일 시험 봐야 된다고 고쳐서 그래요. 그러니까 아니 이래 씨. 야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그러니까 다시는 나는 강원랜드에 가지 않겠다면 손가락을 끊었다 이거야? 네. 근데 다시 다 갖다 붙이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진짜 아니 검정고시를 봤어야 돼. 아 네 스스로 자제가 네. 그래. 그럴 자제가 안 돼가지고 진짜. 그럴 이걸 의지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? 뭐라고 해야 되나? 냉담하다. 그거 뭐냐? 실천성이 그래서 강하다. 이런 걸 없애야지 제가. 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없을 거면은 막말로 그래픽카드만 빼갖고 누구 어디 어? 아빠 보고 어디 회사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. 그거를 오버클락이 안 되는 줄 알고 이불 오버클락을 해서 고장이나 잠깐만 들고 있어봐. 네. 수원전지는 봐라 여기 있는데 그거 뭔 상관이냐 바로 여기 있는데. 아 이거 아 이거를 제가 공랭 쿨러 이거를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못 빼고 있었어요. 나무 젓가락 빼고 아 이거를 못 네, 빼가지고 네. 그것도 못하면서 오버클락을 했나. 아 그러니까 아니. 일부러 고장을 했지. 이불로 고장을 했다. 이게 근데 아니 이게 진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정말, 진짜로? 정말이 얼굴 나올 건데 진짜지? 네 진짜예요 이게. 그래 알았다. 야 너도 그런 경험 있냐?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시험 쳐야 되잖아. 네. 시험 전에 참 밤에 잠이 오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오니까 자기 전에 물을 엄청 먹고 있잖아. 화장실 안 가고 잤어. 그러면 새벽에 돼서 씨가 말해서 깨잖아. 그래갖고 그 자세 갔다 공부하고 아 이래야 그 남들이 들으면 또 되게 열심히 공부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뭐 네 의지가 그 정도 맞아. 그게 내가 나사 어디로 들어갔는지 못 봤냐? 어, 네, 저 아저씨가 야 마이너스여가지고 그러고. 나도 마이너스다. 요새 마이너스 아닌 사람이 어디 있노? 주식도 마이너스고 쟤도 마이너스고 다 코인이고 뭐고 니도 마이너스잖아. 다 마이너스야. 나 오늘치 안 봤으니까 난 아직 마이너스 아니야. 여기 나사 여기 있네. 잠깐 후라시 좀 들고 있어봐라. 잠깐 여기 좀 내가 잘 보이게 여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이게 아니 루피라고 루피 아, 이래야 보일까 이 톰에 있다고. 아 여기 톰 그래 아. 여기 뭐 있다고 아... 엉뚱한 데를 자꾸 해가 준다. 잠깐만 있어봐라. 아, 뭐 바로 되긴 되는데 이게 전원 단추 있지? 네. 여기 전원 스위치. 네. 스위치 꼭 누르고 있어라. 지금요? 어, 꼭 사살 이렇게 너무 꾹 말고 서서 또 눌러. 아니 계속 누르고 있어. 누른 상태로. 네. 제대로 방전하려면 그러면 또 잘 된다고 그러더라. 1분 있다 올게. 있어? 네. 그대로 딱 그 움직이지 말고 딱. CPU가 아까 5800이었나? 뭐 대부분의 오버클락은 오버클락 바이오스 설정값은 요
어? 잠깐만. 이거 램이 PNI가 아닌데? 이거 우리 램이 아닌데? 아, 네네. 이거 그 어디 거로 사온 거예요? 지스킬. 손은 이거 지스킬 거야? 네, 지스킬. 네. 계약서 줘 봐봐. 계약서는 PNI라고 손 떼도 된다 이제. 아, 그게 제가 따로 구해. 아, 램은 빼고 네, 했나? 네, 네, 네. 그럼 아까 계속 PNI 하니 말을 해야 될 거야. 지스킬이나 PNI나 어쨌든 수치가 같으면 비슷하다고. 이분 마찬가지인 거라 더 이상 올리지. 오버클럭 전문가가 이야기하잖아. 전문가 아닙니다. 싸도 뭐. 왜 전자야? 전자야, 전자. 이거 뭔가? 너 일로 와. 아, 컴퓨터 안 돼.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데? 싸도. 자, 알겠지? 여기 이제 여기 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튜닝램은 애초에 자기의 최대치에 가깝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버클럭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은? 아,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물론 30만원 넘어가는 램을 쓰시면 돼요. 원래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도 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했던 놈은 공부를 시키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정말 지어 짜가지고 진짜 딱 성적 올린 아내들 더 지어 짜면 어떻게 되노? 머리 터져 죽는 게란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제 돼야 되는데 그지? 전원 한번 넣어봐라. 이거 손 돌고 있지만 내려놔라. 손에 자꾸 땀이 여기 거기 올리나면 돼. 땀이 묻어서 좋을 거는 한번 떠야지. 레임이나 부품을 탈착하거나 이런 건 안 했지? 네,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이 오버클락 현재 언제 했나? 3월달인 거예요. 3월달에? 네, 한 달 정도 남았을 텐가. 그래서 검정고신 쳤어? 네. 옷 바로 넣고. 아, 검정고신 그 붙은 통과했나? 네, 통과했어요. 그래. 그럼 이제 또 게임 해야 되겠다. 아니요, 근데 누나가 내일부터 시험이라 가지고 빨리 컴퓨터 고쳐오라 해가지고. 뜨네. 아, 저 고졸 검정고신. 고졸 검정고신 잘했다. 그래. 저는 눌러서 끄고 뜬다. 다행스럽게 그지? 수은전지 꽂아갖고 원래 그래픽카드를 해보자. 네. 의지는 높게 봐줄게. 타짜 봤나? 아니, 마포대교는 무너졌나? 이거 타짜 못 봤나? 화장실에서 손가락 자르러 들어갔다가 못 잘라갖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노?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? 네. 19살이다며. 하나도 늦은 거 없다. 감사합니다. 아저씨 몇 살에 유튜브 시작했는데? 46살에 시작했어. 그지? 하나도 늦은 거 없다. 지금 보면은 30살 돼갖고 공부하기 늦었다 하고 40살 돼가지고 장사하기 늦었다 하고 아유 이제 내가 늦어가지고 유튜브라는 거 뭐 그런 거 어떻게 시작하겠노 하는데 그런 거 없다.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해라 해도 할 수 있거든? 19살에 검정고 정상적인 나이잖아. 19살에 검정고시 쳤으면 뭐 그쵸. 그래. 원래는 고졸 나이니까. 그래. 이제 대학도 대학 입학 검정고시도 쳐야 되겠네? 네. 수능도 봐야죠. 그래 그래. 수능도 봐야지. 자 전화 한번 해봐. 방황했냐? 아니요, 그냥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맞다, 고3 때 한참 다들 생각이 많아진다. 고등학생이 뭐 생각이 뭐가 많아, 공부는 하면 되지, 하지만 사실 고등학생 때 생각이 많이 생겨. 나 지금 야한 거라. 야, 바탕화면을. 바탕화면 이상한 걸 해놔가지고 카메라 겁 내리잖아. 잠깐만, 신호 죽었다. 바로 껐어요. 네가 껐냐? 네, 잠깐만. 야, 안 찍을 거니까 일단 켜봐봐. 화면을 안 찍어. 그게 켜지는 거 보고. 바로 달려오는 거 봐. 니는 왜 달려오는 거.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. 야, 렌즈는 어디 있냐? 아니 켜갖고 화면을 안 볼 건데 아저씨 안 보고 있을 거니까 카메라도 내릴게. 니 누나 준다며. 네. 바탕화면 바꾸고 서 줘야지. 아니 상관없어요. 물어 하나 아니에요. 그래가면 나 안 볼게. 카메라 이쪽 볼게. 야 이거 뭐야 하노. 근데 이거 야 이거 하나 남자 아니야? 여잔데. 남자 같은데? 이게 야예요? 여자야? 야, 이게 무슨 야노? 야 파이럿캐치나 그런 팀들. 야 나잖아. 얘도 이렇게 하고 코스프레. 네?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뭐 이 난 뭐 뭐라고 해. 입을 거 다 입었네. 가 꺼라. 꺼면 돼. 여기 그래 끄지 말고. 아, 마우스 좋잖아 마우스. 아, 나, 그래 끄지 말고 이걸로 끄도록 해라. 아 원래는 항상 마우스. 그래 마우스. 이 정리 네가 해라. 뒷 정리 할 수 있지? 저기 얼굴 나와도 상관없나? 저요. 모니터 네. 야한 게 나왔는데 괜찮나? 선우야 이거 뚜껑 좀 덮어주라. 네. 오버클럭 하지 마라. 그래.